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 연차는 몇 개일까? 연차휴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개수 산정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란 개개인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속근로 연수가 N년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가 만 1년이 되기 전 시점이라 할지라도 매 개근월 한 월마다 하나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은 총 11개가 되겠죠. 근데 만 1년이 된 시점에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개정 이전인 경우에는 만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11개는 사용을 한다면 그 사용일수만큼을 15개의 연차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일수가 굉장히 적었죠. 개정근로기준법이 도입되면서 11개의 연차 또한 보장이 되어서 2년간 도합 26개의 연차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입사일 기준과는 다르게 회계연도 개시 시점, 예를 들어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단, 만 1년이 되기 전의 시점이라 할지라도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에 전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비례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입사일 기준과 차이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시점, 즉 퇴사 시점에는 연차를 한번 재정산하여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이 언제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주휴일, 해고의 제한, 그리고 가산수당 등의 적용이 모두 제한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서 일주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